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또 윤석열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삐끗거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 일부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어제 무슨 발언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측은 언론 인터뷰를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편인데요. 어제 아침에도 두 군데 뭐 한 것 같아요. CBS, MBC 했는데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수정 교수 영입에 반대한다.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게 되면은 당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CBS 인터뷰에서는요. 주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불발된 거에 대한 단순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서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필연을 가고 있다 하면서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실 텐데 그때는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얹어서 다 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엎드리는 모양새로 모셔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뭐 나름대로 자기 뭐 예측이라고는 하는데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황교안 대표가 치른 총선 때도 다 비슷했다. 초기에 상황이 좋으면 김종인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들러붙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후보 또는 대표가 엎드리는 모양새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필연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 때문이다. 직을 맡으면 뭔가를 꼭 해내고 바꿔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리라든가 요구 조건이 많다. 그런데 그 후보나 대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이름이나 적당히 올려주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게 맞느냐 하면서 그래서 일단 김종인 없이도 된다 하는데 김종인 없이는 잘 안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와서 바싹 엎드려서 아이고 그냥 다 원하시는 거 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고 모셔간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꼭 항상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은 영입하려는 사람들이 꼭 뭔가 찍어 먹어야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찍어 먹어봐야 알겠느냐. 딱 보면 알아야지. 딱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걸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아 이게 똥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구별을 못하고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위원장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해갖고 모셔올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 경험칙이다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요 그 뭐 먼 미래도 아니고 본인도 다 경험한 것인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요 총선을 앞두고 두 달 전에 한나라당의 그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비대위 멤버로 들어옵니다. 비대위 멤버로 들어와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 친이 계열의 사람들을 다 쳐내는
이런 걸 통해서 총선에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기고 또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이겨서 당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김종인 당시 저기 비대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고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총선 치르고 나서 뭐 경제 민주 어쩌고저쩌고 하고 대선 가는 길목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틀어진 겁니다. 틀어졌고 그 틀어지고 나서 끝났어요. 끝났고 김종인하고 틀어졌지만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에게 이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그걸로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경제 민주화 등등 박근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나는 돈만 주고 나는 뭐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내쳐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2016년 총선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인 게 그때 안철수가 민주당에 나가서 국민의당으로 가니까 야권이 분열이 돼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대표 살 테니까 비대위로 해가지고 김종인을 대표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뭔가 이제 김종인이 이렇게 짜놓은 그 비례대표 명단이 그 친문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거부당하니까 당무를 거부하고 구기동 자택에 칩거를 하니까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이 직접 올라와서 밤늦게 찾아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당무 복귀하게 되고 김종인이 그 총선을 지휘해서 그때 예상을 뒤엎고 단 한 석 차이지만 새누리당을 꺾고 이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김종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해서 표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추대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추대를 안 해주니까 또 친문 문재인하고 틀어져서 이렇게 되고 문재인이 대선 그 선거운동할 때 이미 김종인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김종인의 도움 없이 그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된 이런 사례죠. 근데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김종인 없이도 된다고 했다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니까 모셔갖고 와가지고 뭐 한다. 이게 꼭 뭘 찍어봐야 아느냐 이렇게 사례를 든 건데 이 사례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사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현재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김정일 위원장의 잠정적 영입 중단은 굉장히 아쉽지만 대신 원톱으로 나서기로 한 김병준 상임선대 위원장께서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빈말이었던 게요. 그리고 이어서 김병준 위원장을 디스를 합니다.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을 이렇게 진짜 원톱으로 뭐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나 빠질 테니까 김병준 당신 잘 해보셔. 근데 당신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언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준석 대표는 김정인 없이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 것이고 결국 그때는 니들이 아쉬우니까 가서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완전히 그냥 꽃가마 태워갖고 김정인을 모시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김종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왜 지금부터 이제 선대위가 한 3주 정도 시간을 좀 까먹었다. 김종인 영입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심기 일전해갖고 출발해보자. 그래서 말이죠. 어제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문제도 처리하고요. 또 30세의 사할린 동포 3세, 이런 30세의 워킹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물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스크루티바 디나 씨인가요? 그 30세 여성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올리면서 뭔가 심기일전에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니들 그 되겠느냐? 결국 지지율 떨어질 거고 결국 김정인 위원장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모시고 올 거다. 이 얘기를 어제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당대표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건 뭐 굳이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정인 위원장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김종인 없이는 승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그 어드바이스가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맡고는 싶어 했는데 여하튼 이제 더 연장이 안 되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던 그런 시점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사리판이다. 저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서 윤도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까마귀처럼 시꺼매진다. 그리고 그냥 막 그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치이고 뭐 해가지고 만신창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기 입당하면 절대 안 된다. 밖에 있으면서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요. 되고 11월 달 정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 여론조사나 뭐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코치를 했던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7월 30일 윤 후보가 조기 입당했고요.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은요, 뭐하러 이렇게 빨리 입당하느냐. 이거 뭐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조기 입당했기 때문에 무슨 역선택이라든가 다양한 그 여론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갖고 제1야당의 후보직, 대통령 후보직을 꿰차게 된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 어드바이스대로 조기 입당하지 않고 밖에서 빙빙 돌면서 아웃복싱을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은 계속될 텐데 이게 그런 그 공격에 맞서서 이 방어를 해내기 위해서는요, 철통 같은 암만 뛰어난 장군이더라도 혼자 전쟁 전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구한 스크럼을 형성하고 그 저지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일이지. 무슨 뭐 고발 사주 의혹부터 뭐 본부장 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그 친여매체 다 총동원돼서 윤석열 죽이기 공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제1야당에 들어가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력을 구축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입당하지 않고 바깥에서 거의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빙빙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지지율 푹푹 꺼졌을 거고요. 11월 초에 윤석열이 없는 국힘 경선에서 누군가가 뽑혔을 때 그 사람과 윤석열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긴다? 윤석열이 이긴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안철수 바깥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국힘 들어와서 경선에서 네가 되고 싶으면 여기서 돼야지. 근데 안철수가 안 들어오고 결국 여기서는 누가 오세훈이 뽑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누가 이겼어요? 오세훈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했던 거랑은 정반대의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뛰어난 점이 많고 그 풍부한 경륜과 식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지전능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 그런데 이 당대표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오후에 당 여성위원회 행사에 가서 우리 후보는 검찰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른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정도 되면 거의 후보를 디스하고 있는 게 아니냐.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후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 후보가 검사 생활만 26년 했기 때문에 여의도 경험은 없지만 지난 몇 달간 이렇게 보니까 정치 신인 치고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더라. 흡수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정치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고 있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후보 디스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서슴지 않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건데, 예, 이거는 좀 아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이준석이 좀 잘못 알고 있고 이준석이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선대위에서 잘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한 3주간에 지지부진했던 문제, 김종인 영입을 둘러싸고 지지부진했던 문제, 그거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인데 왜 니들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뭐 누가 뭐를 맞네 안 맞네 그런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게 대다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어느 정도 수습돼서 이제 좀 하려고 가는데 하는데 또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죄를 뿌리는 듯한 어깃장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결국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한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